네, 특이한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큐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특이하죠?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쉑터의 C4 아포칼립스 EX 모델인데요. 어떻게 이게 특이한지 외관만 봐서는 지난 시간과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네, 여기가 바로 여러분 로우비입니다. 로우비. 자, 로우비고요. 여기가 E, A, A, D. D. 그다음에 G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사현은 사현인데 5현에서의 낮은 쪽네 개를 잘라낸 사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봅니다. 네,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5현인데 1번 줄이 없는 5현, 4현인데 4번 줄이 5번, 5현의 5번 줄인 4현. 그래서 우리가 4.5현으로 명명하기로 했죠. 네, 4현이지만 5현 줄을 가지고 있고 5현이지만 1번 줄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 4.5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쉑터의 C4 아포칼립스 EX.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5현을 칠때 승재 씨 예전에 이제 그 B2B 썼을 때는 보통 플레이 레인지가 넓은 사람들, 약간 하이 쪽에서도 솔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슬랩도 되게 좀 널찍하게 하면서 가끔씩 로우 B를 플레이에다가 섞어 쓰는 좀 다양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5현 베이스가 아주 유효합니다만 그 활용도 자체가 1번 줄 거의 치지 않으시고 저음에서 로우 B를 쓰기 위해서만 5현을 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5현을 쓸때 나는 거의 뭐 저기는 쓰지도 일반 줄, 않는데, 일반 네, 줄. G는 G현은 쓰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1번 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하지만 로우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셋업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그 4번, 5번 저기 뭐야? 4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완전 사도 차이잖아요. 미, 라, 레, 솔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B2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시밀 아래 결국엔 다 완전 사도 차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운지가 달라지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원래 운지가 달라지는 거는 6현 갈때 하이시 붙었을 때 1, 2번 줄만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타의 경우는 이제 2, 3번 줄에서 4도 대신에 완전 저기 장삼도가 나오면서 거기서 스케일이 달라지게 되는데 스케일 자체 모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로우비만을 위해서 5현을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깔끔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봅니다. 변호 거의, 변 네, 거의 이제 변호인 됐죠? 자, 피고치게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포칼립스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191만 8천원에 152만 9,000원의 9,000원. 할인가를 가지고 있는 20% 할인된 가격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112.5cm 전장. 다 거의 다 똑같아요, 스펙은. 두께 39mm, 12플랫 뒤뚤레 75mm, 그리고 바디가 수원 패쉬, 메이플 패덕 멀티플라이,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그리고 신넥이고요. 여기 까만색 글로브 머신헤드에 수르넥으로 길게 뽑혀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35인치죠. 네. 그라프텍 XL 블랙 타스크 너트의 지판공률 반지름 406mm 16인치 반지름이고요. 프레스 24X 점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이게 길어요. 보통 864mm 나오잖아요. 34인치. 얘는 35인치. 1인치가 더 깁니다. 거기가 긴게 아니고, 네, 스케일 자체가 긴 저기? 거죠. 그래서 저기 브릿지의 끝머리 그 하관이 들어가 있는 자리 자체가 뒤쪽으로 거의 밀려 있어요. 네, 그래서 1인치가 더 깁니다. 2.54cm가 더 길어요. 그래서 889mm가 나옵니다. 쉑터 US의 아포칼립스 J 버커 픽업셋 똑같고요. 그리고 원 볼륨 원톤 픽업 블렌더,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인데 이게 시리즈 스플릿 패럴렐 이렇게 해서 직렬 그리고 스플릿 양쪽 바깥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럴렐에서 병렬 연결로 다양한 사운드, 정말 많은 조합을 들으실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쉑터 커스텀 하드 테일 스팅 스루 바디 브릿지.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도 완전 똑같잖아요, 지난 시간과. 그럼 사운드 완전 똑같아야 되거든요. 완전 똑같은 사운드에 그냥 5현이 있는 거, 그냥 고차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지, 예, 그거는 뭐 쳐봐야 알것 같습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더 무거워요, 저는 지난 시간보다. 6366 대박. 모르겠는데
오늘 이거는 승부가 나죠. 이제 1승 1무 1패기 때문에 더 올려봐요. 쫄깃하게 갈까요? 아니, 충분해, 충분히 쫄깃하죠. 아! 와, 10g 차이. 야, 근데 퍼펙트 할 뻔했네. 아, 3.65였습니다. 3.65.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저 꼭 받고 싶어요. 네, 저는 3.65. 네, 저 꼭 받고 싶어요. 네, 승치 씨가 꼭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 진짜 한번 받고 싶다. 네. 시상식에서 뭐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좋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다 중립 상태로 놓겠습니다. 톤은 다 올리고 픽업 중립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자, 5연입니다. 자, 이게 5연 B고, 자, 로우 B고. 자, 이게 픽업 두 개고요. 자, 앞에 픽업. 와우. 자, 뒤에 픽업. 네, 자, 뒤에 픽업에서 이렇게 많이 친 이유는 약간 이제 해상도가 좀 높은 상태여서 이제 로우를 조금 들으시면은. 네. 그래서 뭐 톤? 네. 네, 톤 이렇게 깎아서 이제 앞에 픽업부터 들어보시면. 네, 먹먹하죠? 네. 네, 픽업 두 개. 다크하고 무거운 로우비 네,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픽업 두 개, 톤 빼고. 네, 자, 뒤에 거. 네. 진열 병렬 들을 게 엄청 많죠? 네. 자, 톤 다 올리고. 자, 픽업 중립 상태에서 지금 가운데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 네, 그죠? 이게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고 요걸 둘 다 시리즈로. 우와. 이게 E가 아니고 여러분들 B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던 네. 곡을 이걸 똑같이 치면은 완전 4도 떨어진 연주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아니, 이가 아니고 네, B입니다. 자,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자, 시리즈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그 다크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해졌네요. 같은 이게 같은 악기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네,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훅 내려갔기 때문에 더더욱 다크하고 딥해요, 느낌이. 그러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슬랩. 슬랩이요. 헐헐헐. 근데 확실히 로우였으니까 힘은 더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로우에 집중한 베이스. 아포칼립스 EX. 네, 4현 같은 5현. 5현 같은 4현 사운드 듣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락 페스티벌 막 이럴 정도로 사운드 레인지가 되게 넓은 락 성향의 다크한 느낌이 강하지만 어쨌든 범용성이 좀 넓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범용성은 확실히 없죠. 예, 좀 없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다크하고 로우한 느낌이 좀 많이 포커싱이 된 것 같은. 예, 여기에 되게 다양하게 픽업 블렌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셋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음역대가 낮다 보니까 이 변화들이 저 사연보다 좀 더 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미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좀 다소 셋업의 저 베리에이션에 비해서는 사운드가 실제로 움직이는 레인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또 MR로 네. 네, 좀 로우의 느낌을 좀 많이 훨씬 내서 네, 여기로 많이 한번 연주해 볼게요. 네, 가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오현 D하고 C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힘있게 오현의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네, 바로 승태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나한테 로우 녹색 몬스터. 로우 녹색 몬스터. 네. 네. 로우 녹색 몬스터. 녹색은 한글로. 네. 비오는 날의 라페스바. 네. 인천이 약간 그 우울한 기분이 묻어있네. 다운될 수 있죠, 비올 때. 네. 뮤직과 하는 라페스바를. 그렇죠. 다운될 수 있죠. 네, 오늘 C4 아포칼립스 EX 모델 점수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점수 몇 대 몇? 8.0입니다. 전 7.5입니다. 300개씩 내려왔네요. 약간 세계관이 독특하기는 한데 약간 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세계관이라서 그런지 약간은 조금 않죠. 뭐랄까 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C4 아포칼립스 EX 4.5연 베이스 처음 보는 스펙 보셨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팅을 해드리자면은 내가 로우비 때문에 5현 베이스를 쓰고 있는데 나는 진짜 좀처럼 위에 G를 칠 일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큼 정말 간편한 세팅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특이한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EBS의 또 프리앰프 이펙터 시리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진공관이 장착된 드라이브도 있으니까 네, 사운드 지금 페달보드 짜는 거 고민하셨던 분들은 또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EB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